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25일 14시 14분입니다. 이제 모정의 탑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움막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 차원석 할머니께서 돌탑을 쌓을 때 기거하시던 움막이 훼손이 심해서 현재의 모습을 정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움막과 할머니 사진은 대길이마을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고, 돌탑에 달린 숫자와 이름 할머니께서 쓰신 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모하는 제가 좀돼 있고요. 정면에 있는 것이 이제 할머니께서 돌탑을 쌓으시면서 했던 움막을 복원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곳에서는 이렇게 그 천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데크로 좀 보수를 돼 있고요. 양쪽으로 이 하천변에서 좀 돌을 쌓아서 된 걸로 돼 있고, 처음에 지내시던 움막이 낡고해서 적극적으로 돌탑을 쌓으면 사용하시는 도구를 보관한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위에 탑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더불어서 추모 성금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면, 역시 돌탑을 쌓으면서 지냈던 움막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은 전체적인 구조는 사람이 하나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작은 돌탑을 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돌탑이 아닌 하나의 그 돌담길을 만드는 것처럼 적은 구간에서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길과 더불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요같이 이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요 삼거리를 보시면 요 삼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움막 가는 길, 왼쪽으로 이제 막 다른 길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역시 이제 이쪽 중간에도 손수 정성어린 탑을 쌓으셨던 많은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재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더 이상의 탑의 길은 없지만은 하여튼 움막에 기거하신 주일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신 생전까지 이렇게 탑들을 쌓던 모습들을 쭉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위에서 봤다면 더 좋은 이제 풍경들이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쪽에 아름다운 배경과 더불어서 돌탑의 모습이 인위적이지만 또한 자연과 더불어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적지까지 왔고요. 일반인들 분들도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탑들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오면서 많은 탑들을 쌓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지막 탐방 코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의 절정에 이르는 단풍을 감상하시면서 이런 곳들도 보신다면 좀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다음 코스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